네. 뭐 우리의 전망보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증권과 전문가분들이 보는 3월 증시 전망 어떤지 우리 이혜라 기자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뭐 거래 자체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코스닥 네. 쪽이 그래도 1%대 반등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전개가 됐으면 참 좋으련만 네. 올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 10% 이상 지수의 내림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시총이 얼마나 증발을 했느냐 봤더니 162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 시총에서 이 부분이 이제 빠져나가게 된 것인데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달 코스피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라든지 긴축 우려가 있는 가운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좀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새 달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렇다 보니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번 달에 코스피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코스피 이제 예상 밴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 많게는 3,000 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에서 한 15% 가까이 좀 못 미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고요. 또 올해 2,500 그러니까 저점 다시 쓸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코스피 예상 밴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전망을 미뤄봤을 때 여러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에서 변동성은 다소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상승 여력을 충분히 모색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투자에 대한 전략이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3월 증시 향방에 좀 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이슈라든지 변수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당연히 지금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전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리스크가 FOMC 회의에 좀 반영이 돼서 긴축의 시간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따라서 뭐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증시로 끌어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이 이제 경제 우려로 불거질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뭐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지금 러시아 수출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런 모든 요인들이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고 결국에 경기의 불확실성,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인이겠죠. 주말 사이에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이 석유를 비축하고 있던 비상 비축 물량을 한 6천만 배럴을 방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100달러선 이상에서 치솟아서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네. 뭐 2008년에 한 150달러선 최고치를 썼었는데 뭐 이때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그런 통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7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인데요.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급랭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그 포인트 정도를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0.5%포인트 이렇게 빅스텝 크게 올릴 수도 있다. 혹은 조금은 완화된 기조에서 0.2%포인트 정도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질 때, 연준에서 이뤄질 때 보통 미국의 3대 지수가 2에서 3%대 빠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증시는 아무래도 이런 미국 증시에 커플링되는, 동조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유럽 쪽에서는 22 통화정책회의도 이달 중순에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중국 쪽에서는 3월 4일, 5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양회라고 또 이뤄집니다. 전인대, 정협이라고 해서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적인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분위기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 중국 정부에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화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또 증시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이슈를 살펴볼 게 바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대선 주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완철수 후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물적 분할한 자회사 상장 금지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뭐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관련 후보 이제 정책들 기조에 따라서 또 한 번 증시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요인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증시에는 지금 그동안 낙폭 과대됐던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또 전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또 조선 해운 쪽에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 답보 상태란 말이죠. 아무튼 삼성전자가 좀 올라줘야 좀 추세적인 지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또 이런 국면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결됐을 때 전문가들은 또 반도체 자동차를 또 가장 좀 상승 탄력 있는 섹터로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전망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주가가 오늘도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처음으로 5천억 달러 넘어섰다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서만 삼성전자가 8% 이상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 그러니까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도 지금 분위기가 또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예상보다 짧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선 반영이 된 측면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현재도 업황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현물가를 보니까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물가라는 것은 이제 대리점에서 일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데 이 현물가가 이 업황 전반에 미치는 고정 거래 가격에 한 3에서 6개월가량 선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현물 가격에 빌어서 살펴본다면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에 고정거래 가격이 상승세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전망도 나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망이 긍정적인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또 어떤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느냐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가 역시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반도체 일부 공정에 필요한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생산국이거든요. 이 양쪽 모두.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4년에 그 크름반도 무력으로 합병했던 그때 당시에도 일부 이 가스, 특수 가스가 600% 폭등을 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에도 영향을 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특수 가스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상보다 낮고 뭐 재고량도 충분하다. 이런 부분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또 네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서도 일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또 가치주의 측면도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상승기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좀 3월 증시 또한 만만치 않겠구나. 또 여러 변수들이 여전히 혼재하고 있는데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다행히도 지난달, 지지난달보다는 3월 증시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뭐 약세장으로 끌어내릴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 때문인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FOMC 이전까지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는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3월 증시 좀 반등 추세를 보이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악재가 미칠 영향이 적어지고 또 코로나19 엔데믹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보니까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는 적극 투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베스트 쪽에서는 작년 한 1분기부터 증시 쪽 하방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1년 만에 이제 적극 투자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가 좀 튼실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내실이 튼튼한 기업을 선별하는 모습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살펴볼 것이 대신증권에서는 이 FMC 기점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전략을 내놓은 것이 FOMC 전까지는 코스피 변동성이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선대에서는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그리고 2,500선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권했고요. 다만 2,700선 이상에서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거나 또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 증권사에서 또 한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러시아가 이 MSCI EM 지수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에서 퇴출이 될 수도 있다 이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자금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비중이 못해서 4조 원대에서 8조 원대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3월 그렇다면 우리 주목할 업종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 이 엔데믹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실적과 정책 가시성이 높은 종목 마지막으로 이익 변동률이 낮은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을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표로 각 증권사별 사멸 추천 업종을 좀 살펴봤습니다. 3개 이상 증권사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강조한 섹터가 제가 이제 표시를 해둔 배터리 리오프닝 IT 이렇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리오프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활개를 칠 수 있는 의류라든지 미디어 엔터 쪽이 좀 언급이 됐고요. 반도체는 좀 저점에서 공략하는 전략으로 SK 하이닉스나 LG 이노테, 뭐 반도체 소재 장비주 낙폭과대 측면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런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도 재차 주목을 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미 지금 앞서 언급한 종목들 오늘 또 시장에서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군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뉴스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